힘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무기 캐릭터 리뷰의 차이면 리뷰할 캐릭터는 바로 이 캐릭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캐릭터의 설명을 보도록 하시죠. 하림의 누이의 A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 쿵푸맨이고요. 과연 어느 정도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따 말하자마자 그냥 순식간에 끝내버리네요. 이거는 광급은 껌이겠는데 이거. 자 다음 도날드입니다. 도날드 얼마나 버틸지 한번 보자고요. 라고 말하자마자 끝났네요. 자 조타로도 과연 어느 정도로 버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와 반갈죽 돼버리는데 아주 그냥. 참고로 저 이제 하림의 누이 저 친구가 들고 있는 무기 말이죠. 저건 가위입니다. 가위의 한쪽,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을 꼽는 쪽 그쪽을 모티브로 한 검이에요. 검. 다음. 자 다음은 가오가이가입니다. 가오가이가는 과연 하림의 누이 얼마나 버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자 방어력은 뭐 그닥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하림의 누이. 근데 그걸 씹어먹을 만큼 공격력이 너무 셉니다. 자 방어력은 별로지만 공격력 하나만큼은 미쳤다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약간 좀 이제 여러가지 게임들 보면 이제 누커들 몸은 약하지만 딜 하나는 겁나 세다는 거. 자, 근데 그 와중에 프로텍트 쉐이드로 누이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가오가이가. 아 그런데 이거는 끝난 것 같네요. 끝났네요.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루비입니다. 루비는 과연 하림의 누이를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초풍살기 쏘지면서 왔다. 루비 그냥 순식간에 반갈죽 당해버리네요.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아 카운터 공격 드디어 먹였네요. 콤보 넣어주면서. 자 역시 하림의 누이가 이제 체력 같은 거는 다른 캐릭터들이랑 비슷비슷한데 공격력 하나만큼은 이제 광급이라고 봐야겠죠. 와우 미쳤는데 진짜.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미소기입니다. 미소기는 과연 하림의 누이를 막아낼 수 있을지 라고 말하자마자 순식간에 체력 달아버리는 미소기. 관행가 깔아두면 뭐합니까. 이미 KO 당해버렸는데.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기 그렇죠. 궁극일로 어떻게든 선타 기회를 콤보 기회를 잡아보려 했지만 실패. 야, 저 기술이 굉장히 사기적이네. 자 다음 가츠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자 가츠 선타 잡아내고 하림의 아이고 이거는 무적 시간을 노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 결국에는 KO 당해버리는 가치였습니다. 자 빈틈만 어떻게 잘 찾아낸다면은 하림의 누이 저 친구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가치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백명대기 아 곧바로 초필살기 넣어버리는 하림의 누이. 여기서 조드 소환해가지고 자, 누이도 공격하려 했는데 아 결국에는 실패. 저 공격을 허구한 날 계속 쓰니까 애들이 뭐 하지를 못하네요.
자, 파죽지세로 헬벤터까지 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초필살기 써주는 하림의 누이. 여기서 초필살기 다시 하나 더 써주고 헬벤터 레이징 크리 써봤지만 안 통했고요. 여기서 블러드 립은 들어가면서, 야, 역시 일발 역전의 뭐라 해야 되냐, 아이콘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블러드 리븐으로 역전을 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기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웃레이지 브레이크 써봤지만 누적 시간. 아, 자, 저거 뭔 기술을 해야 되지? 반갈죽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많이 배는 기술. 아, 저거 데미지도 센데 그 좀 거슬리는 게 있다면은 소리가 좀 너무 쨍해가지고 많이 거슬립니다. 이거 조금 귀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이거 살짝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지금 살짝 귀가 쨍합니다. 다음 엘크입니다. 엘크는 과연 하림의 누이를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초필살기 써주면서, 자, 반갈죽 해주고 있는 하림의 누이. 누이라고 불러야 돼? 하림이라고 불러야 돼? 그냥 누이라고 불러야겠다. 자, 누이 엘크의 체력을 많이 깎아냈습니다. 여기서 엘크도 반격해주면서, 아, 즉사기가 여기서 들어가버리네요. 자, 반갈죽으로 흥한 자 반갈죽으로 망하리라. 그야말로, 아, 그거네요. 뭐라 해야 되냐, 그거네요. 제가 말한 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초필살기 써주는, 아, 반갈죽? 아, 쓰나 했는데, 아, 거리가 짧아가지고 실패했나 봅니다. 엘크, 번개 공격 써주고, 엘크는 항상 저 공격이 너무 눈이 아프단 말이지. 여기서 여기서 반갈죽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는 누이가 가져갔고요. 세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시죠. 초필살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써주고, 반갈죽? 아니네요. 자, 분신 소환해가지고, 자, 근데 분신이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아무런 스프라이트도 없고 그냥 저것만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약간 그 그냥 풍선 여러 개 나 묶어가지고 보내는 것 같아. 그냥 헬륨가스 마냥. 자, 여기서 반갈죽 성공하고 엘클 이겨냈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막힐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다음 상대 초사여인 블루 손오공입니다. 과연 오공이는 하림의 누이를 막아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일단 초필살기 초에너지 파 쏴주면서, 여기서 실패했네요. 야, 스파킹 켜주고 여기서 풀파워 에너지 파. 야, 저거 들어가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저거 들어가면 즉사할 것 같은데요. 자, 다행히 누적 시간 덕분에 데미지를 받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502도 이제 질 순 없죠. 초사이어인 블루 정도 되면 이제 공격을 계속해서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이길지. 아, 이겼네요. 자, 초경열연격 들어가면서 502가 1승 걷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시죠. 시작하자마자 초에너지파 쏴주면서, 아, 데미지 안 들어갔고요. 여기서 50 곧바로 누이의 공격을 반격해줍니다. 드래곤러시로, 자, 뛰어올린 다음에 초대시로 마무리. 자, 결국에는 여기서 막혀버렸네요. 제가 한 말이 적중했습니다. 웬일이래? 추가 컨텐츠 시간입니다. 하림의 누이한테는 이제 특수한 기능이 있는데요. 여유가 있는 누이짱 모드라는 특수한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키게 되면은 등급이라든가 그런 게 올라간다고 해요. 과연 어느 정도로 올라가게 될지 보도록 오왔네. 야, 한번 보자고 하니까 곧바로 보여주는 것 보세요. 자, 502가 아까와는 다르게 영 힘을 못 쓰고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순간이동 에너지 파 쏴봤지만, 자, 이미 초필살기를 시전한 뒤였고요. 와우! 자, 전체적으로 일단 좀 뎀딜 같은 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림의 누이. 좋은데? 자, 다음 팔레트 7피의 유지로입니다. 유지로는 과연 누이를 막아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순식간에 체력 확 달아버리고 진심의 자세로 들어가게 되는
유지루입니다. 자, 체력이 적어가지고, 그렇죠. 그, 뭐라 해야 되냐. 체력 회복이 풀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유지루가 뭐 꼼짝을 못하네, 아예.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합시다. 야, 어째서 이제 스킵이 안 된다. 두 번째 라운드, 자, 시작하자마자 뭔가 초피탈기 기술들 써주면서, 유지루 강경직 받아버리고요. 와, 반갈죽 막아버. 야, 유지로도 반갈죽 당했어. 자, 다음 게니코입니다. 자, 여성 캐릭터들의 대결. 하지만 힘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요? 죄송합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일지라고 말하자마자 순식간에 반갈죽 당했네요. 야, 게니코마저도 저렇게 순식간에 해치우는 거 보면은 굉장히 강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잡아냈긴 잡아냈는데, 자, 잠깐 동안 잡기를 하기는 했는데 데미지가 안 달았네요. 자, 게니코가 이거 데미지를 줄 수 있을지 이건 또 의문입니다. 자, 맞기는 맞고 있는데 데미지가 전혀 안 들어가네 이거. 자, 이거는 조금 빨리 감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게니코, 와, 순식간에, 야, 체력 얼마 안 남았다고 하자마자 그냥 바로 죽어버리네. 야, 나는 왜 이리 타이밍을 잘 맞출까?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건가? 자, 어쨌든 게니코마저도 이렇게 순식간에 해치워버렸습니다.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다음 무의식의 극이 징조 소공입니다. 자, 징조 오공, 과연 누이를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에 내리기파 쏴봤지만 실패. 자, 마구마구 때려봤지만 실패. 자, 이거는 또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빨리 감기 하려고 말하려는 순간 그냥 순식간에 해치워버렸네요. 자, 징조 오공마저도 반갈죽 해버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상황입니까? 자, 방금 보셨나요? 자, 50의 초에너지기파에 체력이 달랐는데도 체력 회복이 저 정도로 빠르다는 거는, 자, 이거 웬만한 즉사 판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아닌 이상은 누이를 쓰러뜨리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초에너지기파, 아니 풀파워 에너지기파 써봤지만, 자, 체력이 다 달았는데도 살아있어요. 자, 어째서인지, 와, 징조 50마저도 반갈죽 시켜버리는 누이.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자, 넥스트 다크 도날드입니다. 다크 도날드는 과연 누이를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다크 도날드의 체력이 저 정도로 많이 달았는데 조금 오래 걸릴라나? 아닌가? 오래 걸릴까? 안 걸릴까? 아, 좀 애매하네요. 아리까리하네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빨리 감기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1, 0시간 초과입니다. 자, 둘 다 패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둘이서는 승부가 나질 않는 것 같으니까 다음 등급 신하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킹 크림슨이 열심히 일해주네요. 다음 피클라운 팔레트 12피 명왕재림 모드입니다. 인트로를 스킵하면은 명왕재림 모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끝나버린 것 같네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네, 그런데 KO 판정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네, 누이가 쓰러졌기는 쓰러졌는데 어째서인지 KO 판정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시작하기도 전에 버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KO 판정이 갑자기 안 나네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1 파이트.
방금 거는 이제 버그랑 버그 비슷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누이의 체력이 약간씩 갈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KO 당해버리는 누이였습니다. 신급으로 올라오자마자 그냥 바로 패배해버리네. 오늘도 갑자기 분위기 엔딩. 자, 오늘 영상은 페이크 안 넣었으니까 여러분 안심해 주시고요. 저는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